예,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좀 좋아했었는데 5학년 때 과학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읽으면서 물리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근데 중학교 때는 또 저보다 또 더 똘똘한 친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을 읽고 이거 재밌다고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게 가모프의 책이었는데 그걸 읽었는데 이해는 전혀 안 되고 하지만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물리학과를 당연히 저는 진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물리학과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배워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학원에까지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전체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연구하는 그 대상들이 좀 폼나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블랙홀을 연구한다, 뭐 우주를 연구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좋은 걸 하네 이런 인상을 잘못된 인상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괜찮고, 그 다음에 전체 물리학은 이제 아주 큰 걸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부터 아주 작은 걸 다루는 양자역학, 그 다음에 유체역학, 그 원자 물리 이런 모든 분야를 다 같이 사용을 해서 우주를 기술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다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쁜 점은 이제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 이야기할 때는 이제 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연구하면 되지 이게 팔리는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적게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도 워낙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분야를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쉬울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 진짜 잘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입자 물리학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진짜 입자 물리학의 에센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좀 잘 모르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제법 많은 거죠. 제가 하는 블랙홀에서 일어난 현상들은 이제 그런 다양한 미시 세계부터 거시 세계까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해야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표준 우주론을 상당히 믿기는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다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다중우주론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물리학이 다양한 우주가 탄생했는데 그중에 하필 우리가 제일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우주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무난하게 설명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왜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이면 이제 이게 모델이 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만 던지는 상황이라서 어쩌면은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이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아주 많은 물리상수들이 잘 맞아야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려면은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필 우리가 사는 우주가 거기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양자 중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초에도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도 이제 뉴턴 역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이 되고 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거의 다 해결했다고 했을 때 어쩌면은 그 남은 문제가 새로운 더 넓은 물리학의 그 힌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된 사람에게
왜 로또 됐냐고 물으면은 아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로또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묻지 않고 로또 된 사람만 묻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막 만들어진 다중 우주에서는 역사가 길지 않거나 금방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지적인 생명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거기서는 그걸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필 다 실패한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확률로 성공한 우주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탄생했기 때문에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운이 좋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설명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학적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관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걸 당연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다 해결된 문제일 테니까. 근데 암흑물질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자로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상은 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찾고 있지만 뭐 한 1, 20년 내로 만약에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암흑 에너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 상수라는 게 그냥 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사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그 값이 있고 그 값이 그렇게 작으냐를 묻는 게 당연한데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력이 왜 하필 지금과 같은 특성을 지녔냐를 물으면은 그냥 우주의 중력은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양자 중력론이나 우리가 모르는 그 이론이 나와서 우리가 어쩌면은 몇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암흑물질 하나만 더 도입하는 것도 조금 찝찝한데 암흑에너지까지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단순하다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러지만 지저분한 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또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조건 이론이나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 진공 에너지가 요 정도로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쩌면 보이게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암흑 에너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정도 크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걸 사람들에게 이래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준 이론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암흑 물질의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능성 중에서 이제 천문학적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력렌즈 관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모형들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현재 알고 검증된 기본 이론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이게 나올 수 있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좀 임의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험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실험으로 검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걸 보면 여기서 이 사이에 질량을 가지는 암흑물질 입자는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국 과학은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학생 때는 사실은 조금 비관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우주 배경 복사 문제, 블랙홀 뭐 이런 거 할 때 야 그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특히 중력파 같은 거 그 찾는 게 말이 돼 이랬는데 지난 한 3, 40년 사이에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또는 인간의 능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서 언제나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라. 왜냐하면 기존 학자들은 이미 자기가 해봤고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일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주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왜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천문학적으로도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 또 인류 전체의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약간 생명체의 흔적을 우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외계 생명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외계 생명체가 사는 행성에 생명체만이 만드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특정한 기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지금 찾으려고 큰 망원경도 사용하고 우주의 망원경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신문에서 아마 드디어 무슨 무슨 별에 있는 행성에서 소위 말하는 바이오 시그너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지표를 확인했다 이런 뉴스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에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주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생명체다. 그럼 인간이 그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버려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참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가까이서는 강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뭘 생각하는 걸 알고 싶어요. 요즘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이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예의상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그게 드러나서 늘 강의 난이도의 실패를 조절에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빨간색을 보면 내가 보는 빨간색과 다른 사람이 보는 빨간색이 느낌이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궁금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때가 많으니까 특히 우리 집안에서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뭐 멀리서는 뭐 암흑물질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블랙홀들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혹시 우주에 많지 않을까 하는 흔적들을 혹시 발견할 수 있으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학 강연이란 것도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비유를 많이 쓰고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해에 도움은 되는데 절대 그 예나 비유가 정확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했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들이 그걸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새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 피카소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꾸 보면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 과학도 이렇게 재밌고 좋구나 하는 느낌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돌아가는 모든 복잡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상대론, 뭐 천체 물리학 이러면 당연히 어려운 단어들의 조합이니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굉장히 어려운 걸 한다라는 인상을 주기는 좋아요. 하지만 제가 강의에서도 가끔 쓰는 것처럼 이제 조금 어설픈 소품을 써서 강연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이제 착각을 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